강서구 부인 라이언 신, 강서구 아들 연세대 친구들 평가. 영화 배우 탤런트 강서구 부인 라이언 신, 결혼 사연. 그리고 강서구 아들 연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네요. 강서구 나이는 60살, 1957년 10월 1일 고향은 서울. 강서구 본명 강만홍. 종교 개신교. 강서구는 아내 나연신을 젊은 시절에 만나게 됩니다. 강서구가 한눈에 반했고, 나연식 역시 남편을 팬으로서 굉장히 좋아했죠. 강서구는 아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와 결혼한다고 찍었다고 하더라. 이었을 때 생일 파티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강서구는 사실 아내의 20대 때 인기가 엄청났다. 아내와 친구들이 카페에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거기 카페 주인이 나보고 인사를 하라고 권했다. 강서구는 아내가 내가 앉은 테이블에 합석을 했다. 사실 원래 난 이상형이 없었는데 아내를 보자마자 내 이상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서구는 라디오를 오래 했다. 여성시대 DJ를 8년 5개월 동안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것은 전부 아내 덕분이었다. 강서구는 아내가 항상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해주었다. 그 덕분에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라디오 DJ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강서구 딸 강다은은 과거 아빠를 부탁해 출연하여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립니다. 원래 강다은 학력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인데 아마 아빠의 뒤를 이어서 연기자가 될 것 같네요. 반면에 강서구 아들 강준영은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강서구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굿보이였다. 혼자서 알아서 잘 컸다. 게다가 어렸을 때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 강서구 아들 연세대 평판을 들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잘하는 엄친아 스타일이라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강서구는 아들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